감자님들 하이로 얼마 전에 바자회를 하얗게 불태워서 머리까지 하얘진 이띠입니다. 오늘은 궁디팡팡 가기 전에 예습하는 영상인데요. 그동안 제가 궁팡에 가서 뭘 살 건지 미리 알려드리는 영상을 꼭 전에 올렸었는데 이번엔 조금 색다르게 감자님들의 추천템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금토일에 열리는데 또 요 영상 참고해서 미리미리 뭐 살지 정해가시고 저도 금요일날 다녀와서 금요일날 당일에 하울 영상을 올릴 거니까 감자님들이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돌돌이하여 털쟁이들 때문에 쟁여놔야 제가 살아요. 따스넉 스크래처 카페 울지님 최애 장소라죠. 만원으로 집에 잔디 깔아드렸다죠. 당신 말투가 왜 그러는 거라죠. LG 유니참에선 양수푼이랑 보레알 돼지고기 송어맛 추천해주신다고 하고요. 아, 이분은 고양이 자랑만 해주셨어요. 자, 다음 분은 지구별 고양이 회전 장난감이랑 외루바를 쟁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캣빵이랑 오스테크의 모든 맛 그리고 바다고양이 식탁 트릿을 추천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은 조공 추천해주셨는데 조공이 궁팡에서 사면은 무조건 할인이 들어가고 벌크로 판매를 하니까 조공을 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줄도 많고. 그리고 마동석 푸사 선생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모래를 사실 계획이 있다면 반짝 모래를 추천합니다. 사마카도 타 브랜드보다 적고 응고력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블랭크캣에서 비엔양 소세지 캣닙 쿠션을 추천해주셨는데 궁팡이 아니라 바자회에서 샀대요. 궁팡 그 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알모네이처 습식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시그니처 바이의 비오탁 관절 영양제 추천해주셨는데 액상 히알루론산이라서 흡수가 잘 되고 저 집에 다리 아픈 아이가 있는데 꾸준히 먹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죄수 같은 사진을 추가로 보내신 거예요? 아, 다음으로는 참참볼 빨리 먹고 삼키는 애들 있다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마네코 방석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었던 고양이들이 100% 좋아하는 방석이에요. 이 커버를 씌우면은 해먹처럼 쓸 수 있고 이 커버를 안 사면은 그냥 숨숨집이 되는 거거든요. 아, 자꾸 감자님들이 이렇게 자기 고양이의 이상한 사진만 나한테 잔뜩 보내서 지금 절반이 지금 이렇게 차있어요. 환장을 하겠네. 공룡알 숨숨집을 강추. 공룡알 숨숨집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여운데? 베베네코에서 봉지 이불을 사셨는데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나만 샀다가 세 마리가 겨울에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주문을 추가로 했었대요. 베베네코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안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바로 다음에 사과 메시지가 있었네요.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픽스트 스타 낚싯대 3단 말고 그냥 이렇게 한 단짜리 낚싯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감자님은 파메이 부스 추천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파메이에서 캐닙 스프레이 하나 더 사려고요. 그리고 다 헐어버린 오도넛 네카라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 있어요? 처음 봤어요. 이분은 그냥 사진으로 끝내버렸는데 내가 근데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감자님들은 애초에 피기위기인 고양이를 데려온 걸까? 아니면 키우다 보니까 피기위기가 된 걸까? 그리고 갑자기 인간 아기가 탄다면서 마네이라 살롱 꿰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거 진짜 비싼 캐티리거든요. 저는 샀다가 당근했는데 이제 좀 애동이한테 조금 높아가지고 특히 벵갈 같은 애들 진짜 잘 타요. 고양이는 그냥 인간 구경하고 있는데? 아, 자기 고양이가 서랍 터는 영상을 왜 보내냐고요 도대체. 자기 심지어 고양이 똥꼬 사진만 보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템테이션도 추천을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야채 추천인가요? 지구별 고양이 장난감 추천 하나 더 들어왔고요. 소확청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전용 돌돌이 그리고 캐트럴파크의 왕왕 지돌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니참 부스에서 파는 고체형 화장실 탈취제 내추럴 그린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큰 화장실에 몇 얼만 얹어놔도 쾌적하고 애들이 거부감도 없다고 합니다. 요새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정색이 똥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한번 사볼까요? 이게 향이 되게 진하던데 그쵸? 그리고 일로에서 이거 그루밍 빗다 궁금했었던 건데 이것도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두윗 스크래처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뭐 수염 부채살 같다? 나를 메모장으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엄청 격렬하게 갖고 노는 리쿠닌의 장난감도 추천을 해주셨고 강아지는 안 되나요? 그것도 왜 두 개나 보내냐고요. 똑같은 걸. 마치 내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된 느낌이랄까? 제주 강신의 동결건조 브랜드에서 말고기 트릿이랑 각종 동결건조 파우더를 추천해주셨고요. 파우더가 은근히 쓸데가 많아요. 막 안 먹는 밥에 뿌려줘도 좋고 이빨 없는 애들한테도 좋고. 아, 쟤는 왜 갑자기 저기서 봉을 타? 어? 너 뭐해? 왜 거기서 봉을 타? 슬라이드도 무너졌는데 내렸네 쟤 때문에 지금. 아, 왜 자꾸 봉을 타? 이어서 할게요. 다음엔 달토끼냥에서 미니 애벌레를 사셨는데 3분 만에 으깨더니
개랑 터그놀이 한 정도로 놀았다고 해요. 이렇게 브로콜리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공방에도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폼폼이 느낌의 공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궁팡에 이 폼폼이 공도 그렇고 양모공도 되게 많이 판매를 합니다. 아 그리고 주아펫의 촤락촤락 스틱. 그 저도 샀었는데 지푸라기 달린 낚싯대 길다란 거. 근데 그거 진짜 좋아하긴 하더라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페피테일에서 참 불룩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자기 고양이도 입냄새가 엄청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팻팀에서 캣그라스를 사셨었는데 저주받은 손이 아니라면 7일 안에 자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치독에서 올킬 털 제거 클리너 사셨었는데 본인은 너무 만족해가지고 또 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거의 10상자씩 쟁여둔다고 하는데 이 황금 푸딩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딧불 낚싯대. 그래 이거 진짜 좋아요. 그 낚싯대 끝에서 불 나오는 건데 불 꺼놓고 놀아주면 특히 환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 반딧불이 낚싯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발견하시면 꼭 사시고요. 그리고 이나바 차우츠루. 차우츠루 부스가 오니까 차우츠루 다양한 거 캔이나 파우치 종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사가세요. 그리고 우드빌드 스크래처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아우 캐닙 쿠션 꼭 사라고 합니다. 그 저도 좋아하는 바나나 모양 캐닙 쿠션. 그리고 피더테일에서 사신 고양이 바구니도 예쁘다고 추천을 해주셨고 로즈 캔을 맨날 먹이는데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 궁팡 추천템이 펫허그의 너를 위한 디저트.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바동이가 잘 먹는다고 올렸던 그 물고기 간식인가? 있으면 나도 사야겠다. 그리고 단비네 비누에서 설거지 비누 좋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스토리에서 판매하는 누빔 조끼랑 캣빵 종이 방석을 추천해주셨는데 요 캣빵에서 이번에 종이 방석 밑에다 까는 카페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미지에서 이 외에는요 감자님들이 자기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나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자님들의 추천을 받아봤고 자 이제는 제가 뭘 살지 알려드릴 건데 저는 항상 궁팡 가기 전에 메모장에다가 적어놔요. 근데 옛날에는 막 지도 보고 지도에다 부스 위치 체크하고 했었는데 막상 가면은 술에 끊느라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 지도를 체크를 못하더라고. 먼저 저는 건강한 펫에 가서 치킨 텐더를 살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샀었는데 그게 드디어 다 떨어졌어요. 정세기가 환장을 하기 때문에 꼭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알모네이처에서 캔을 살 건데요. 캔을 요새 그냥 사실 막 먹였어요. 간식 캔도 막 주고 그러니까 바둥이가 방광염이 심해서 일단 음수량 자체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먹였는데 가끔씩 보면은 설사하기도 하고 애동이도 막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장된 간식 캔을 주고 싶어서 이제 알모네이처 캔을 이번에 좀 많이 사두려고 하고 이나박 캣에서 그잖아요 제가 맨날 던져준다고 하는 추루 뭐라고 추빈가 뭔가 그것도 많이 살 거고 오스테크 파우치를 지나가다 사은품으로 받았었나 누가 줬었나 해서 먹였는데 우리 애들이 의외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바동이랑 정세기가 오스테크 파우치도 살 거고 해피테일에서 그 작은 캔도 살 거고 조공에서 캔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조공을 잘 안 갔는데 궁금해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퓨라고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캣타워를 보려고 하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원형 캣타워 있잖아요. 그건데 여기는 맨 밑에 칸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애동이랑 바동이도 슬라이드 연결하면 올라가서 쉴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실제로 보려고 하고 돌돌이야 리필을 많이 사고 그 본품도 좀 5개 정도 사서 막 모든 방이랑 제 차랑 막 엄마네 집이랑 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돌돌이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먼지도 잘 달라붙고 다 쓴 종이도 잘 떨어져요. 그리고 캐치태그 발톱 깎기를 살 건데 이유는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얘네들 쫓아다니면서 발톱 깎고 내박쳐 두고 하니까 발톱 깎기가 한 집에 3개 있었거든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엘 아미고랑 온힐에서 빗을 판매하는데 우리 애들이 곡괭이처럼 생긴 빗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걸 빗어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낫으로 소 긁어주는 할머니의 그 소의 심정일까? 빗을 제가 버렸었는데 다시 한번 사보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했지만 가면은요 분명히 저는 그냥 아무거나 막 사고요. 제가 생각한 예산보다 분명히 초과로 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감자님들이 추천해주신 궁팡 샘이랑 그리고 제가 뭘 살지 쇼핑리스트를 미리 알려드렸고요. 금요일날에 제가 저녁에 무조건 궁팡에 다녀온 하울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궁팡 현장이나 이제 제가 뭐 사왔는지 그런 거 참고하셔서 토요일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동이가 왔다. 오자마자 갑자기 정세기한테 왜 시비를 거니 정 그러니까 맨날 머리채가 뜯기고 머리만 커지지 바동아. 바로 쫄았쥬? 지금까지 으띠와 바동이와 정세기였습니다. 안녕.